저번 주 주말에는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저는 소복하게 쌓인 새하얀 눈이를 뽀득뽀득 걸으며 겨울의 기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오는 날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만 쏙쏙 골라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연천엔 주간 뉴스 12월 셋째 주 소식 만나보러 가볼까요? 3차 접종은 어떻게 맞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 코로나19 3차 접종 안내입니다. 3차 접종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은 의료기관에서 3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전예약 누리집 홈페이지로 인터넷 예약을 하거나 1339 및 지자체 콜센터로 전화예약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12월에는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접종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2월은 자동차세 이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되며 1월, 3월, 6월, 9월 연납하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과세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부터 12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실 경우 전국 모든 은행, CD, ATM의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031-839-2106으로 문의해 주세요. 우리 집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었다? 올바른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으로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수도로 직행하는 분쇄기는 적합한 제품이 아니며 불법 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데요. 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하며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천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께서는 연천군 말국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 031-839-4342로 문의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중요한 뉴스만 쏙쏙! 오늘의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연천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려요. 12월 셋째 주 연천엔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천에 놀러 와요. 걱정 지역